동물이 사고를 할 수 있다면 인간에게 가장 부러워할 게 손이라고 하죠. 열 손가락으로 뭐든 할 수 있으니까요. 그런데 이젠 이 손가락을 휴머노이드 로봇도 갖게 됐습니다. 그냥 모양만 손가락이 아니고 인간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정교해진 겁니다. 인간만이 할 수 있었던 일에도 도전을 하고 있죠.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사람 모양의 로봇들이 공장을 옮겨다니면서 일을 합니다. 자동차 조립대 앞에서 판넬을 조심스레 내려놓으며 조립하고 다른 판넬을 가져다간 이리저리 움직여가며 끼워 맞춥니다. 이 로봇은 챗GPT를 만든 오픈AI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현재 자동차 공장에서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가장 큰 특징은 손의 움직임으로 전 버전 로봇이 물건을 옮기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보다 정밀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. 손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의 정도를 나타내는 자유도가 16인데 사람 손인 27의 절반 넘게 다가섰습니다. 테슬라의 휴머노이드가 손의 자유도 22를 달성한다면 인간과 비슷한 작업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2026년 휴머노이드 상용화를 꿈꾸고 있습니다. 사람 손과 유사한 정도의 자유도를 가진 로봇이 나왔는데요. 여기에 이제 힘을 더 낼 수 있는 기계적인 요소 기술과 AI 기술이 접목이 되면 일상생활과 공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휴머노이드로 휴머노이드는 AI 기술이 더해지면서 상황을 판단하고 의사소통까지 발전한 상황. So I gave you the apple because it's the only edible item I could provide you with from the table. 빨래를 개고 요리를 하는 가정일은 물론 군무로 즐거움까지 주고 나아가 인간만이 할 수 있던 섬세한 작업까지 진행되면서 인간과 로봇의 공존이 한 발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.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.